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68장 구 찬송 202장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와 축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우리나라 살리기 1000번째 새벽기도 온라인 예배 76일째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열왕기상 16장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1절부터 구약성경 543페이지 16장 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사를 꾸짖어 가라사대, 내가 너를 진토에서 들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셨거늘 네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여 너희 저희 죄로 나의 노를 격동하였은즉 내가 너 바사와 내 집을 썰어버려 내 집으로 너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라. 바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적 개가 먹고 덜에서 죽은 적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으로 또 함께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우리 사랑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오래 참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결코 오래 참지 않습니다. 죄도
쌓이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합니다. 선도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다 차곡차곡 쌓아놓고 때가 되면 심은 대로 거두도록 예,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선을 쌓기로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의 길을 가는 걸 마음속에 결단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 이 땅에 우리가 행한 모든 일의 그 결과가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하나님의 의롭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구약 성경의 얘기가 이스라엘 역사냐?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 역사와 다릅니다.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교회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애굽 땅에서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시켜. 그건 전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에클레시아라 교회는 헬라어로 에크 어디로부터 레시아 부름을 받았다. 세상에서 불러냈어요. 애굽에서 불러가지고 끄집어내서 하나님이 천국으로 가는 백성들이 가나안 땅이 천국인데 이 땅에 예, 시나이 반도를 지나잖아요. 거기 40년을 돌게 합니다. 나그네 인생길이라 그러잖아요. 예, 이 세상 우리가 80년 90년 살아도 나그네 인생길입니다. 시나이 반도와 같습니다. 수로광야 신광야 바람광야 계속 돌면서 광야길에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하늘에 만나 없으면 그날 굶습니다. 만나가 40년 내리고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그들 보호해 주시고 전염병이 돌지 않도록 돌봐 주시고 예, 불뱀들이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손방패 큰 방패로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지낸 동안 무슨 전염병 뭐 지금 유행하는 대유행으로 그들이 뭐 죽었다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불뱀들이 왔다 언제 왔습니까? 그들이 원망하니까 하나님께 범죄하니까 막아주었던 구름 기둥이 떠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시 고개를 돌려 불뱀들이 막 수백만 마리 날아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물어 죽이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진중앙에 짱대에다가 노스로 뱀을 만들어라. 그게 뭐예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어린 양이 아니고 왜 뱀이냐? 여러분 우리를 위해 내 대신 저주받은 거예요. 내 대신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는 거예요. 내가 받을 저주 내가 받을 온통 죄를 예수님이 다 뒤집어 쓰시고 엘렐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고통 눈물 피 한 방울 땀 한 방울 다 남김없이 쏟으시고 우리를 위해 저주의 길을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 갔어요. 여로보암의 길을 갔어요. 여러분 여로보암에 속한 자들 여로보암에 속한 자들이 우상 숭배 그 길로 갔다 망하는 길로 갔다 아 이건 이스라엘 역사의 그 참 못된 인간들 아니옵시다. 우리가 똑같은 인간들이에요. 우상 숭배가 뭐라 그랬어요? 골로새 3장 5절에 탐심이 우상 숭배라 그랬어요.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거 하나님보다 더 찾는 거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물질일 수도 있고 인간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얼마나 많이 우상 숭배에 빠집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따로 나 따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여로보암의 길을 갔나이다.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이 아사왕처럼 되게 하는 거예요. 예, 개혁을 일으켜 요시야처럼 개혁을 일으켜요. 히스기야처럼 눈물로 기도하면 적군도 막아주시고 죽을 병도 살려주시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세워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24편에 보면요 참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23편 3절에서부터 6절까지 이건 여러분 암송하셔야 돼.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하나님 배울 자가 누구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가 누구냐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예.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의를 얻으리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예요. 구원의 하나님께 의의를 얻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났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십자가로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자가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고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답게 의로운 사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야, 그래야 하나님의 성산에 와서 하나님이 거기도 응답받으시고 하나님 의롭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십자가 의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럼 의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저주를 받지 않게 하고 다윗의 길로 가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다윗의 복을 받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결단이 새벽마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여호와께서 그 성중에 계시니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일천번째의 새벽에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1년 반 하나님 앞에 바쳐드려요. 매일 새벽을 바쳐요.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귀히 여기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깊이 읽고 여로보암의 길, 르호보암의 길이 아닌 다윗의 길로 끝까지 걸어갈 수 있기를. 그래서 다윗의 길을 걸어간 자는 누구냐? 여러분, 어떤 복을 받느냐?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부모의 신앙이 자식에게 은혜를 입게, 자식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은혜를 입게 만들었어요. 분명히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부모의 그 기도와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의 선행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 다윗의 삶. 여러분, 다윗은 온통 의로운 자가 아니었으면 죄를 지어도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불타오르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두려워하며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아들 솔로몬이 죄를 지어도 그 뒤에 멸하지 않게 하고, 그 다음 로브암 대 죄를 지어도요 하나님이 그 후손들을 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로브암이 뭡니까? 바로 남유다, 이 다윗의 지파, 다윗의 지파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윗의 왕조는 하나입니다. 남유다, 르호보암 꼭 기억하세요. 그 아들 누구예요? 아들이 나답입니다. 르호보암과 나답, 이 집안을 완전히 싹쓸이 해버리는 사람이 바사예요. 바사의 아들이 엘라입니다. 근데 바사, 엘라, 이 또 하나의 왕조입니다. 여로보암 왕조가 완전히 망하고 바사 왕조가 들어서는데 바사의 그 당대와 그 아들대밖에 없어요. 그리고는 그 엘라를 갖다가 또 누가 없애느냐? 예, 오늘 성경이 이렇게 나온다. 엘라를 완전히 멸절시키는 사람이 시므리가 나와요. 시므리. 시므리 요 사람은요, 엘라에게 총애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예, 군대 장관입니다. 나라의 이 병거들, 병사들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 시므리가 그렇게 엘라를 주군을 죽였어요. 여러분, 이 비슷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주군을 죽이고 이렇게 왕이 되어 올라오는 사람. 똑같아요. 주군을 배반한 사람이 여로보암. 예. 이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남유다는요 르호보암. 그래서 이 성도들이 아,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자꾸 헷갈립니다. 이래서 제가 고민하면서 생각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구별할까? 예. 남유다는 여러분들이 그 다윗 왕조 하나로 쭉 지나, 정확하게 350년, 하지만 335년입니다. 기원전 922년에 남북이 분리됐으니까, 솔로몬 왕 죽고 분리됐으니까 그때가 기원전 922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거예요. 아수르에 가고 망하는 것은 기원전 722년. 그러니까 922 빼기 722 하면요, 200이 딱 200년 만에 망해버립니다. 북이스라엘은. 그게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다윗의 왕조의 아들은 누구예요? 다윗에게 아들은 솔로몬. 솔로몬의 아들은 예, 르호보암. 르호보암. 르호보암의 아들이요, 아비암. 어제 공부했지 않습니까? 아비암은 아버지 길, 르호보암의 길 따라갔어요. 3년 동안 그 하나님이 빨리 단명하고 죽고 그 아들이 누구죠? 아사입니다. 아사 왕. 41년을 통치해요. 예. 그 할머니라도 우상 숭배하면 다 폐위시켜버리고 하나님을 위해 우상을 척결하고 산당을 척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작정을 하고 결단하니까 41년 통치하면 그 나라가 견고히 서고 북이스라엘과 싸워도 항상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르호보암 그쪽으로 가면은요,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덮어주고 은혜를 베풀어서 왕위를 폐하지 않고 그 나라 르호보암이 끝까지 시드기야 왕 때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니까 끌려갑니다. 바벨론에 끌려가도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 지금 이스라엘 세운 게 남유다 계통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여러분들 옛날에 그 여로 있지요. 여로. 여로에 보면 거기 맹군과 뭔가 나와요. 좀 이렇게 어설픈 사람이 나와요. 예. 그래도 뭐 재미있게 봤습니다만은 아주 전 학생 시절인데 이 여로에 보면 좀 맹군 아주 어리석은 사람.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어리석은 사람.
아 이렇게 해서 여로보암을 여로라 생각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어리석은 인간들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주군을 버리고 갈라져 나갔던 이 교회에서 교회 분리해서 갈라져 나가는 이건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분리되어 나가는 걸 절대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요 정통성을 굉장히 중시 여기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다윗의 길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16장 열왕기상 16장에 드디어 예, 제일 어려운 장면입니다. 16장 보면 17장부터는 이제 조금 쉬워집니다. 쉬워지 엘리야가 등장하면서 얘기가 쉬워지는데 이제 내일은 17장 읽어보세요. 16장에는 아합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제일 악한 왕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제일 악한 왕입니다. 이 아합이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아합이 7대 왕인데 등장하는데 그 부인 이세벨 세상에서 제일 악한 여자예요. 둘이가 합쳐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북이스라엘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 완전 다 죽여나가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엘리야 하나님이요 다 죽였어요. 다 죽여서 아합과 이세벨이 선지자들 다 죽였고 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악한 왕과 그 부인 이세벨이 등장이 16장에 나오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요 아합이 22년 동안을 통치합니다. 그 악한 왕이 22년을 통치하면서 아 이 그때 등장해서 아합왕 이세벨과 싸우는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하나님의 교회는요 엘리야와 같아요. 모든 문화가 적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로 아합처럼 이세벨처럼 그렇게 이 세상이 여러분 음행으로 타락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로 가도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엘리야처럼 목숨을 걸고 의로운 분노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갈멜산 영전을 벌려야 돼. 예. 하나님 버리니까 하늘이 놋과 같이 되었어요. 땅이 철과 같이 되어서 비를 내리지 않아. 3년 6개월 동안 초근 목피가 다 들어가요. 경제적으로 무너져가는 것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영전을 버리는 거예요. 결국 이기잖아요. 그리고는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비가 축복의 장마비가 쏟아져 내립니다. 이제 모든 재앙들이 사라질 때가 와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걷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우리가 겸비하면 성경에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악한 왕이라도 그가 겸비하였으므로 예, 어떤 왕은요 죄를 짓다가도 막 경고하니까 정말 배옷을 입고 배 위에서 천천히 걸으면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겉으로라도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네가 저 악한 왕이 이렇게 겸비한 모습을 보느냐 그러므로 내가 저대 당대에는 벌을 내리지 않고 그 아들대에 내리리라. 이런 장면이 16장 이후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신용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거두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 고국을 위해 미국을 위해 기도하면 반드시 이 땅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 재앙을 거두어 나가고 다시 영광스러운 축복이 올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는구나. 지금도 이 지구 땅의 역사 속에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며 뭘로 원하시는가 회개를 원하는 거예요. 온 나라가 하나님께서 대통령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파수꾼된 교회 주의 종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열왕기상 16장에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네 왕조가 소 50년 만에 네 왕조가 바뀌어요. 200년 만에 아홉 왕조가 바뀌는데 남유다는 어떻게 한 왕조밖에 없어요. 다윗 왕조 하나님께서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견고하게 하고 은혜를 베풀어 줬다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16장 1절 보세요. 다시 한번 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예후가 이제 선지자예요. 예, 바사를 꾸짖어 가라사대 2절 내가 너를 진토에서 들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네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여 저희 죄로 나의 노를 격동하였은즉 내가 너 바사와 그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으로 너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적 개가 먹고 덜에서 죽은 적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게 뭐냐면요
예후를 보내서요 바사의 집안이 완전히 하나님이 생명 하나도 남지 못하도록 썰어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 누구에게 했던 얘기입니까? 이 바사가 바사에게 아히야 선지자가 가서 예, 여로보암 나답 이들이 지은 죄가 있다. 이들의 지은 죄로 너희들은 완전히 생명 하나 남지 않고 하나님 걸음더미 썰어버릴 것이다 하고 아히야가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예언했는데 그걸 이룬 사람이 바사예요. 3대 북이스라엘 3대 왕. 자, 여로보암과 나답은 부자지간이라 그랬죠. 자, 여로보암은 남유다 왕입니까? 북이스라엘 왕입니까? 예예 여우로 생각하세요. 북이스라엘 어리석은 자예요. 갈라나가고. 자, 여로보암이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행하니까 초장부터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예, 선지자 아히야를 보냈어요. 너희 집안은 걸음더미 썰어버리듯이 생명 하나 남지 않고 썰어버렸겠다는. 여로보암 되는요 나다 그 아들 2년밖에 통치 못해. 그리고 이 왕조가 바뀝니다. 자, 누구에게 바사가 등장해가지고 이 나답을 죽이고 여로보암의 집안의 생명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아기까지. 자, 그런데 이 똑같은 일을 바사가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진노하는 것이 우상숭배라는 걸 알았으면 바사는 다윗의 길로 가야지. 성경은 바사가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는 길로 죄악을 저질러요. 이렇게 바사가 통치를 3대 할 때 그 아들 엘라까지입니다. 엘라까지. 엘라가 4대인데 딱 엘라는 2년 통치하고 그 다음에 예후가 예언한 대로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 시므리 군대 장관이에요. 이 군대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이제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엘라를 죽이면서 바사 집안에 있는 생명은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예, 여러분 다 읽어오셨죠? 이게 그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7일 동안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7일 동안. 참 재미있는 것은요 이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바사 집안을 완전히 멸절시키고 그리고는 7일 동안 이 다스리는 게 이제 15절에 나와요. 15절에. 근데 8절부터 한번 보세요. 8절부터 시작. 유다왕 아사 제26년에 바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을 위해 있으니라. 엘라가 디르사에서 국내 대신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 그 신복고 병거 절반을 통솔한 장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들어가서 저를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왕 아사 제27년이라 시므리가 왕이 되어 그 위에 오를 때 바사의 온 집을 죽이되 남자는 그 족속이든지 그 친구든지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사의 온 집을 멸하여 예. 그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후로 바사를 꾸짖어 하신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사의 모든 죄와 그 아들 엘라의 죄를 인함이라. 저희가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여 그 헛된 것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예. 그러니까 이들이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 바사의 집안을 멸하겠다. 누구를 통해서? 시므리를 통해서요. 자, 그럴 때 시므리가 이거 등장하면서 이 군대의 장관이잖아요. 자기가 왕이 되어서 나라가 흔들리지 않고 반역을 자기가 반역을 일으켰으니까 나 같은 반역자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 지금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엘라 누구죠? 예, 이 엘라 바사 집안의 사람들은 남자들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온 집을 다 멸하되 남자들은 특히 다 멸했다. 이것은요. 다시 반역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완전히 싹쓸이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7일밖에 통치를 못했어요. 7일 쳐나가는 성경 속에 이 북이스라엘에 7일밖에 나라를 다스리지 못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예, 시므리. 이 시므리는요 자기가 나라를 탁 차지하고 난 다음에 예, 오랫동안 이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바사 집안을 완전히 멸했으니까 안심하고 있었는데 웬걸 난데없이 오머리라고 하는 장군이 등장해서 자기를 죽이러 옵니다. 온 백성들을 이 오머리를 추대해가지고 시므리가 왕을 죽였으니 저 사람을 없애야 되겠다 그렇게 등장해가지고 이 오머리가 시므리를 죽이는데 뭐 시므리가 있는 곳을 디르사니까 디르사 성을 애워싸가지고 공격하니까 이 오머리 손에 죽지 않으려고 시므리가 스스로 왕궁에 불을 내가지고 자기가 자살해버린 거예요. 불에 타서 죽어요. 그렇게 끝나는 얘기가 바로 뒷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참 재미있는 사실은요 25절에 한번 보세요. 25절 네, 저 뒤에 가서 25절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 헛된 것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케 하였더라. 자, 여러분 이리 보세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죄는요, 하나같이 이 아사 같은 사람은 없어요. 요시아 같은 사람도, 히스기야 같은 사람도, 온통 왕들이요, 전적으로 악을 행하고 여호와가 범죄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미워하는 죄만 짓고 이렇게 나가니까 결국에는 그 나라는 기원전 722년 아수로 가서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이 없애버려요. 남유다는 그래요. 드문드문 남유다에는 선왕, 성왕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들이 나옵니다. 다윗 왕조, 다윗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 보면 남유다의 왕들 중에도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니 나와요. 여로보암의 길이 뭐예요? 우상 숭배. 하나님 보실 때 악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주위를 청소하고 반역자가 없도록 든든하게 군사들로 지키게도요, 7일 천하밖에 안 돼. 시머리가, 오머리가 등장해서 그를 죽여나갑니다. 이걸 보면은요, 시편 127편 1절이 생각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새벽에 예배드리는 거 얼마나 귀하며, 우리의 기도고 우리의 하나님 앞에 예배 일천번제가 여러분 고국과 미국을 살리고 잠든 교회를 깨우고 여러분 우리 후손들, 우리 잠들어 있는 집에 잠들어 있는 내 가족들 하나님이 다 살려줍니다. 우리의 집을 지켜주고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방패가 되어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너를 건지리라. 시편 91편 14절에 나오잖아요. 네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너를 높이리라 했어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존귀하게 되는 비결 예배입니다. 팬데믹이 와도 7만 명이 하루에 죽어도 다윗은 오른 안에 타장마당에 올라가 예배드리라 하니까 그 갓 선지자의 얘기를 듣고 눈물로 예배를 드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번제와 화목제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거예요. 알고 보니 그게 천년 전에 아브라함이 이삭 바친 곳이에요. 아브라함 이삭을 바친 천년 후에 그 후손 다윗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출애굽기 20장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법제를 쫓아 행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자손 천대의 복을 주시리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의로 다윗이 천년 후에 다윗이 복을 받고 구원 받고 다윗의 의로 그 후손들이 남유다가 다 복받는 역사가 견고히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 받았지만 진실하게 의롭게 손과 발이 깨끗하게 마음이 청결하게 선을 품고 살아야 될 이유가 우리뿐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 우리의 눈물의 기도에 복받는 거예요. 저는 오늘 어제 설교하고 돌아오면서 차 안에서 눈물이 났어요. 우리 어머니의 그 하루에 5시간 눈물의 기도가 오늘 나를 붙들고 있구나. 하늘나라 가셨지만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고 그리워 눈물이 나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어머니 정화순 집사님의 하나님 다윗의 길로 걸어간 후손들을 복주셨듯이 그 기도가 나와 내 후손들을 살리는구나. 지금은 내가 기도해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행하면 내 후손이 복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와 우리 자녀들 후손들이 견고히 서는 역사가,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붙드는 존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오므리의 아들 아합에 대한 얘기만 잠깐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 한번 보세요. 자, 29절입니다. 시작. 유다 왕 아사 제 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을 이스라엘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의 그전에 모든 사람보다, 이 아합이요 그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엘바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사당 속에 바알을 위해 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리 보세요. 이 아합이 등장하는데 아합과 이세벨은 역대 남북 이스라엘 다 합쳐서요, 이스라엘 역사 중에 최고로 악한 왕이에요.
그때 최고의 선지자가 등장, 엘리야와 싸우는 영적인 싸움이 16장부터 펼쳐집니다. 17장 읽어보면 엘리야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17, 18장 나오면 갈멜산 전투까지. 그런데 이 아합은요, 역대 모든 왕보다 가장 악한, 그런데 아버지가요 누구예요? 오므리예요. 시므리를 죽이, 7일 천하 시므리를 죽이고 멸했던 그 등장했던 아버지 오므리가 성경에 아까 읽었죠? 29절에 이 사람은요, 25절을 한번, 25절 먼저 보세요.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했다. 자기 아버지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가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했다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요 30절 한번, 30절 예,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다 여호와 보시기 악을 더욱 행하여 너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했다. 그리고 예, 이 너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 위에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 여러분 여기에서 여로보암의 죄가 얼마나 큰 죄입니까? 우상숭배. 그런데 우상숭배 여로보암의 죄는 세 발의 피다 이 말입니다. 그걸 가볍게 여기다 우습게 여길 정도로 아합은 그 여로보암을 모델 삼고 악한 일을 행하면서 그 여로보암을 능가하는 죄를 지었어. 이 아합의 죄가 이전의 모든 왕보다 가장 컸다, 가장 악했다면 그 전에 자기 아버지가 그 전에 모든 왕들보다 가장 악했는데 자기 아버지 포함해가지고 모든 왕들보다 사람보다 가장 악했다. 누가 제일 악해요? 아버지가 악한데 그 아들은 더 악해, 이 아합이. 근데 이 아합은요 마지막에 아합과 그 부인 이세벨은 비참하게 죽습니다. 아기는 하나님이 결코 그냥 두지 않죠. 첫째 이 아합의 죄는 여로보암의 죄를 모범 삼았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다윗의 길, 다윗을 모범 삼는 왕들은 다 축복받습니다. 여로보암을 모범 삼아 그 길을 갔어요. 그리고 그 여로보암의 죄를 가볍게 여겼어요. 교도소 제가요 종교위원으로 10년을 대구 교도소 왔다 갔다 성경 가르치고 이렇게 했는데 가보면 그 사람들이 얘기가 재밌습니다. 목사님 여기는요 죄를 많이 지으면 왕이 된대. 교도소 안에 들어가 있으면 죄 많이 지은 사람은 롤모델이 돼. 어떻게 하면 저 사람처럼 죄를 많이 지을까? 별 많이다. 교도소 많이 갔다 온 사람은 별 많이다라. 그 사람은 거기서 왕이 되는 거예요. 아주 황제가 되는 겁니다. 그 방에 들어가면 이들처럼 여러분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 아합이에요. 아합은 어떻게 하면 죄를 많이 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할까? 요것만 연구하는 인간 같아요. 양심에 화인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그가 예, 여로보암의 죄를 모범 삼을 뿐 아니라 그 여로보암의 죄를 가볍게 여길 정도로 악한 길을 행하고, 두 번째는요 이 아합이 가장 악한 자를 자신의 협력자로 그렇게 삼은 거예요. 누구예요? 바로 이세벨입니다.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은 31절에 이 사람은 권력욕이 대단하고 아주 엄난한 여자요 권모술수가 능하고 올 때 시집 올 때 아합 왕에게 바알을 끌고, 이때까지는요 이 북이스라엘의 바알 얘기가 안 나옵니다. 아스다롯 그 사리왕 예상 11장에 솔로몬이 그 이방 여인들 데리고 와서 그 이방 여인들이 갖고 온 우상 섬겼더라. 아스다롯 밀곰 거머스 몰록 이렇게 나오는데 바알이 안 나와요. 이 이세벨이 바알을 끌고 450명 선지자를 끌고 들어옵니다. 그 전쟁이 바로 갈멜산 18장 열왕기상 18장 전쟁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하늘이 문을 닫아버렸어요. 하나님께서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암논이 여러분 다말 그 이복누이 이 다말을 갖다가 이렇게 범할 때 간음하고 이렇게 할 때 누구 얘기를 듣습니까? 암논 옆에 요나답 같은 악한 지혜를 가진 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죄를 범하고 죽음의 길로 갑니다. 망하는 길로. 우리 곁에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해도 여러분 내 곁에 누가 있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36년 목회해보면 부정적인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은 부정적이 돼요.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그 친구가 부정적이고 믿음이 별로면 몇 년 안에 부정적이 되더라고요. 그 부인이 믿음 좋아요. 남편이 믿음 좋아. 하나님 앞에 열심히 부르시죠. 그럼 믿음 없는 그 부인이 돌아와요. 믿음 없는 남편이 돌아오는 거예요. 3년 내로 돌아오는 걸 봤어요. 여러분 이 아합의 죄는 본인이 여로보암을 롤모델을 삼았을 뿐 아니라 여로보암을 능가하는 죄, 거기다가 자기 부인 협력자로 둔 죄예요. 이 세 번째가요 아합이 이세벨의 악의 터전을 마련할 뿐 아니라 그걸 권장하고 조장했어요. 예. 자 한번 실컷 해봐라는 거예요. 결국 엘리야가 열왕기상 21장 23절에 예언합니다. 그
아합과 이세벨이 비참하게 죽는다. 이스라엘에서 계획에 뜯겨 죽는다. 그대로 열왕기하 9장 30절 이렇게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예후가 병사를 데리고 이스라엘로 가서 이스라엘이라는 땅이 이름이 엘리사를 처리하는데 창에서 누가 던질 사람은 그게 이 이세벨 옆에 두 내시가요. 예, 이세벨을 던졌어요. 창에서 던져 떨어져 가지고 죽기 전에 떨어져 가지고 죽기 전에 숨이 붙어 있는데 개들이 와서 뜯어 먹어 버렸어요. 나중에 이제 이 예후가 이제 왕이 되어서 너희들 그러면 저 이세벨 그래도 왕비인데 장사 지내줘. 내려갔더니 장사 지낼 게 없어요. 개들이 다 뜯어먹고 버리고 두개골만 남고 발과 손바닥 외에는 찾지 못했더라. 여러분 아직 숨이 붙은데 개들이 와서 다 뜯어먹어버려. 두개골만 남고 발과 손바닥밖에 없더라. 이런 죽음이요, 성경 속에 가장 비참한 죽음이 이세벨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정말 시편 1편 6절의 말씀처럼 오직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목숨을 걸고 다윗의 길, 의로운 길,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고 여러분 죄악의 길, 여로보암의 길을 가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존귀하게 생각하고 복주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이 복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드시고 기도 들어갑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심이 하나님이여 오늘 주신 이 열왕기상 16장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다윗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받았으면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하나님 나라 민족을 위해 눈물 흘려 기도하며 이 새벽재단 온라인 예배로 현장 예배로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자리에 하나님이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고 이 자리가 영적 고센 땅이 되어 아버지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보호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의 통로가 되기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들이 여호와의 사랑을 입으며 여호와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 여호와 하나님 만나 주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능력도 베풀어 주시고 치유도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모든 영혼의 병든 자 치유해 주옵소서.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주시고 회개의 문이 열리게 하여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향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날마다 나를 돌아보며 다윗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만 부여잡고 말씀에 순종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일천번제를 쌓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종과 우리 성들 우리의 자녀들 일천번제 쌓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내 이름을 걷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우리가 겸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땅을 고쳐주시고 건강도 회복시켜주시고 죽을 병도 살려주시고 난치병도 고쳐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영광과 육을 치유해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모든 아버지 우울증에 빠진 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의 성령을 부어서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연사 영분별의 연사 방언 통역의 예언 신유 능력 다스리는 온갖 빛들의 연사를 하나님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내려주옵소서. 영적인 복 물질의 복 건강 평강의 복 존귀한 복을 하나님 성도들에게 부어주사 하나님의 거룩한 얼굴을 찾는 자들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고국 대한민국 축복하여 주시고 순교자 열린피가 있는 고국 대한민국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부르짖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 주의 종들의 기도를 들어서 대통령부터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백성들이 모든 성도들이 주의 종들이 하나님을 찾고 얼굴을 구할 때 남북이 십자가 복음으로 통일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되어 경제가 회복되며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고 마지막 선교의 미국가로 미국과 함께 세계 선교의 마지막 주자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선교의 세상 나라로 우리 고국 대한민국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고국을 떠난 미국 땅에 와서 하나님이요 50개 주에 4,300개 한인교회가 세워져 새벽을 깨우는 한인교회가 이 땅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밀어내었던 이 미국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하나님이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십자가 중심으로 청교도의 신앙으로 세워졌던 미국을 살려주시옵소서.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거룩한 대통령을 11월 달 선거에 세워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대통령을 세우고 대통령으로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찾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우리가 일천번째로 주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 가운데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다시 비나서처럼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엘리야처럼 일어나기 원합니다. 엘리야처럼 부르짖기 원합니다. 엘리야처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불로 응답하셨던 갈멜산 엘리야의 자들의 하나님이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둠의 세상 속에 험난하고 폐역한 이 세상에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우는 엘리야 같은 주의 종들이 구름대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모르드기 앞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모르드기의 사명을 감당하여 모르드기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주님 세운 교회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천번째 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엘리야처럼 일어나며 모르드기의 사명을 감당하여 모르드기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요셉과의 수대의 사명을 감당하여 요셉과의 수대의 복을 받기 원합니다. 두브라처럼 영광스럽게 세워지며 하나님 다니엘처럼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이제 10월 16일 금요일날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하나님이여 다민족연합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온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들이 아버지 전세계로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다민족 기도회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그 눈물의 기도, 한 번만 더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회복시켜달라는 부르짖는 기도에 따라서 하나님이여 이 땅을 회복시켜주시고 우리 고국을 회복시켜주시고 아버지 전세계에 퍼져있는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 이 약한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하시고 재앙이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계절이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불이 임하는 일천번제 새벽재단 되게 하시고 성령의 불이 임하는 저녁 예배, 온라인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이 임하는 다민족 연합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로보암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다윗의 길로 가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이,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이 우리 고국 땅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다니엘처럼 하루에 세 번 아버지 고국 땅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그 사랑의 기도, 그 간절한 기도, 눈물의 기도가 우리들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몸된 교회, 주님 세운 교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지켜주시고 특별히 아버지는 교육부를 부흥시켜 주옵소서. 여아부의 주민 윤주학교 중고등부 청년대학교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교육위원장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예심 목사님 주님 축복하시고 교육자들 성령 충만하여 교육부에 큰 부흥이 일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특별히 아버지 구역장 권찰들이 성령 충만받아 구역에 큰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무 장로님이 이종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 부흥과 예배와 충성과 일천번째 하나님 앞에 드는데 선봉장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권, 물권, 건강, 평강, 승리, 존귀한 복을 먼저 주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승인 받도록 하나님 명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신무 장로님, 휴무 정경 협동 장로님, 권사님, 안수 입사님, 서리 입사님, 모든 주의 종들과 성도들 이종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 이 땅의 대공의 불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모든 병든 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치유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유독상 장로님 고쳐주시옵소서. 에들린을 치료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김용복 장로님, 우리 심장과 신장을 주 예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재화 장로님과 아버지 안의 모든 수술한 성들 예수 이름 그 피의 권세로 깨끗이 고침받고 능하게 일어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짖기리라.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수술한 모든 성도들, 우리가 친척들을 위해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고쳐주시옵소서. 마가렛병 치유해 주시오고 하나님의 불치병, 난치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권능의 손으로 하나님 앞에 손을 두고 두 손 들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오늘도 지켜주시고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복음, 십자가 복음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시대의 에녹처럼 노아처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